막 처음에 걱정했던 것처럼 막 혼자 가만히 있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놀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태식이 웃는 모습을 정말 자주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공연 때도 기타를 되게 감미롭게 잘 친 것 같아서 되게 태식이가 달라 보였고 멋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에 왔을 때 마주보고 앉아서 이름표 보고 이름 똑같은 거 알고 있었는데 정원이가 먼저 와서 이름 똑같다고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마웠어요. 맞아, 맞아. 그래. 유나가 답변을 잘해줬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이 걷는 줄만 알았는데 되게 혼자 주변 관찰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점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래서 아직 안 친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쌤들도 잘 챙겨주시고 좀 약간 정원이처럼 그 좀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인 동생도 생기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줘서 창환이가 좀 따뜻한 아이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냥 춤 하나만 생각하고 들어온 건데 내가 너무 여기서 패키 찌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제 입장도 엄청 열심히 들어주시고 저 막 긴장하고 있을 때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저 긴장 푸는데 많이 도와주시고.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와보기 좀 후회가 안 될 정도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름만 듣고 되게 따분한 이런 느낌일 것 같았는데 다섯 번 참여해보게 되면서 되게 분위기도 밝고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처음엔 되게 딱딱한 느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되게 좋은 느낌과 인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뿌듯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